안녕하세요. 완전 올릭입니다. 오늘은 무자본, 소자본으로 창업 가능한 대부중개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부동산 등의 자산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사업 또는 창업으로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초기 투자 비용이 적은 무자본, 소자본 창업 쪽으로 관심이 많이 쏠리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부중개업 창업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대부중개업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고객님들과 돈을 빌려줄 대부업체를 연결해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의 그림을 보시면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좀 더 쉬운 이해를 위해서 1금융권, 시중은행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면 보통 1금융권, 시중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게 됩니다. 직접 은행 창구를 찾아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출 상담사 분들을 통해서 대출을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출 상담사 분들이 예를 들면 신한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 여러 1금융권 은행들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최적의 조건의 대출 상품을 안내해주기 때문에 대출받는 입장에서는 여러 군데 발품을 팔지 않고도 좋은 조건의 대출 상품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과 대출 수요자를 연결시켜주는 대출 상담사분들은 은행으로부터 커미션을 받게 되는 거고요. 대부업계도 똑같습니다.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분들은 다이렉트로 대부업체에 연락을 해서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 분들은 대부중개업체를 통해서 대부업 대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중개업체는 대부업체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게 되는 거고요. 결국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거나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거나 절차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 상담사든 대부중개업체든 결국 수수료로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벌기 위해서는 대부 수요자를 얼마나 잘 찾는지 그리고 실제로 대출이 진행되는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거래가 성사되어야지만 대부업체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요자들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대부중개업은 일종의 영업활동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기타 여러가지 물품 등에 대한 렌트 영업과 비슷합니다. 딱 정해진 방식이나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서 큰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대부업 대출을 받을 수요자를 찾을 수 있는지 꾸준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노하우들이 바로 돈과 직결되기 때문에 인터넷같이 오픈된 공간에서는 아무도 그 방법에 대해서 잘 알려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대표적인 방법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부중개를 위해서는 우선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요자에 대해서 특정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으시려는 분들은 당장 가용자금이 없으신 분들이거나 신용도가 좋지 않은 분들이 비교적 많습니다. 이런 점들을 전제로 했을 때 대부중개업체 입장에서 가장 쉽고 빠르게 접근이 가능한 시장이 바로 경매시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수요자분들이 계신 곳이 바로 경매시장이기 때문인데요. 즉 대부중개업체 입장에서는 경매가 시작된 원인을 파악하고 해당 물건의 소유자분들을 만나서 대부업체의 자금을 통해 경매를 취하시키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대부업체의 자금이 실제로 집행되었기 때문에 대부중개업체는 대부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다만 이런 경매 취하 자금의 경우 경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쟁자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물건지에 임장을 가보게 되면 우편함을 살펴봤을 때 엄청나게 많은 양의 우편물들이 우편함에 꽂혀 있는 것을 보신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읽지도 않고 버려지는 우편물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단순히 우편물만 보낸다고 해서 실제로 대출이 진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중개업으로 돈을 벌고 싶으신 경우라면 직접 몸으로 움직여서 채무자를 직접 만나고 설득을 해야만 됩니다. 결국 대부중개업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타 업체보다 뛰어난 나만의 강점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부중개업 창업과 관련한 비용과 결론입니다. 대부중개업의 경우는 처음에 시작할 때 법인사업자보다는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부중개업같이 영업의 성향이 많은 사업들은 초기 고정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기 때문에
굳이 고정 비용이 많이 드는 법인 사업자보다는 개인 사업자를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개인 사업자로 하시다가 정말 사업이 잘 되는 경우에 법인으로 전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대부중개업은 말 그대로 사무실 비용과 휴대폰 요금, 그 외 소액의 기타 잡비용 정도면 충분히 사업 시작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용이 적게 드는 만큼 창업에 있어서 허들도 굉장히 낮은 편이고 개개인의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뭔가 나만의 특기가 있어야 이 시장에서 롱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